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감정은 공포입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할 때 막막함을 넘어 두려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후지산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활화산인 후지산 아래 지하 20km엔 마그마가 있는데 단단한 암석과 달리 고온 액체 상태여서 바로 위 지층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주파수가 긴 저주파 지진으로 관측됩니다. 그런데 후지산에서 그 저주파 지진이 최근 다시 한번 연속 폭발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후지산의 저주파 지진들은 마그마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활화산인 후지산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의 대표적 활화산 사쿠라지마 화산 역시 분화했습니다. 화구에서 솟구친 돌덩이 등은 3km 가까이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 지역의 분화 경계를 처음으로 최고 수위인 5단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일본 큐슈 남단 사쿠라지마에서 이틀 연속 화산 분화가 이어져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섬 주민들은 예고 없이 나온 피난 지시에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올해 들어 큐슈 사쿠라지마 분화는 수차례 반복됐지만 이런 규모의 큰 분화는 2020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일단 대규모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산 내부에 쌓인 에너지로 지각 변동이 나타나 경계를 풀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팽창한 부분이 이번 분화에서 해소되지 않아 앞으로 이 팽창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의 활화산들의 폭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지진학자들은 사쿠라지마 화산에서 발생한 화산재들이 많은 유독가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추후 심각한 우려가 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화산재에 심각한 유독가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숨기려고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쿠라지마에서 연속 폭발이 발생한 이후에 마을 주변에서는 유황 냄새와 더불어서 매쾌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으며 창문을 닫지 않으면 생활조차 할 수 없으며 며칠 전부터는 해안가에서 정어리떼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집단 폐사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큐슈섬에 있는 활화산 사쿠라지마가 이틀 연속 분화를 했으며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의 상황 역시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불의 고리 국가들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7월 28일 칠레에서 규모 6.1의 강진과 니카라과에서 규모 5.2의 강진, 7월 29일 일본 이지제도에서 규모 5.4의 강진,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7월 30일에 이번에도 일본 이지제도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8월 1일에는 일본 이지제도에서 규모 5.4의 연속 두 번의 강진, 3일에는 남태평양 피지에서 규모 5.6, 4일에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5.6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날 이지제도에서 5.0 두 번과 5.3 그리고 5.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5호 태풍 송다와 6호 태풍 트라세의 후폭풍이 심각합니다. 일본 북서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대규모 산사태가 나고 집과 차량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폭우 피해는 일본 북서부 지역에 집중됐는데 이 야마가타현에선 폭우에 도로가 크게 함몰되면서 자동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졌고 하천이 범람하면서
주택 수백 채가 침수됐습니다. 후쿠시마현에서도 불어난 물에 열차가 지나는 교각 일부가 무너져 운행이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호쿠리쿠 지방에서는 4일부터 계속 내린 폭우의 영향으로 시가현 나가하마시를 흐르는 이 다카토키강이 범람해 인근 주민 6천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시가현과 히코네 지방 기상대는 경계 수준 중에서 가장 높은 레벨 5에 해당하는 범람 발생 정보를 내놓고 안전 확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가하마시 요고초 시모탄세이 지구에서는 도로가 침수되어 현강까지 토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다카토키강 하류 지역도 범람 위험 수역에 도달해 8월 5일 오후 1시에 이 나가하마시 2,700여 가구 6천여 명에 대해 경계 레벨 4의 피난 지시가 발령됐습니다. 이 비의 영향으로 JR 서일본은 긴키와 호쿠리쿠를 연결하는 특급 썬더버드 운전을 하루 종일 보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